이제 다음 절을 할게요. 12.7절인데 제목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트리플 인테그럴 3중적분인데 어디서 3중적분이냐면 스페리컬 코디네이츠. 스피어가 뭐죠? 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관련된 어떤 좌표계에서의 그런 3중적분을 해보자는 거고, 우리말로는 이걸 구면좌표계라 그래요. 구면좌표계. 그러면은 뭔가 뭐죠? 스토리는 12.6절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이제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만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절의 구성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는 spherical coordinates, 구면좌표계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면좌표계에서의 3중적분을 해보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그러면 spherical coordinates, 구면좌표계가 뭐냐? 3차원 공간에 있는 물건의 모양이 구하고 영향, 관계가 되어 있으면 아주 유용한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따 연습 문제에서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이런 것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같은 아이스, 밑바닥은 아이스크림 콘이고 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동그랗게 있는 이 콘, 요거의 부피가 얼마냐고 계산할 때 이 위에 있는 윗뚜껑이 무슨 모양이에요? 구의 일부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구면좌표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 3중적분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딱 봤을 때 나는 이거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쓸래, 아니면은 그 원기둥좌표계 쓸래, 구면좌표계 쓸래, 그거를 먼저 모양을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그걸 정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은 2차원 공간에서 두 개 배웠어요. XY 코디네이트 아니면 R세이타 폴라 코디네이트. 3차원에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XYZ 아니면 뭐죠? 원기둥 좌표계 아니면 구면 좌표계라는 거예요. 그 제 마지막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이거 좀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좀 식 같은 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봅시다.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요. 일단 요거 읽는 게 어렵죠, 여러분. 네, 나도 여러분 때 어려웠어요.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싫었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수학하다 보면 알파벳만 해갖고는 모든 변수를 표현하기가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리스의 그런 알파벳을 쓰는 거지. 이거는 뭐라고 읽죠? 로. 이거는 덴시티 할 때 나와서 알죠. 로. 얘는요. 세이타. 그죠? 이거는 폴라 코디네이트 할 때 나와. 얘는요. 파이. 파이. 파이예요. 파이하고 달라요. 파이. 그 이거 파이는 3.14159이고요. 알죠? 그러니까 얘는 파이예요. 파이. 이렇게 파이 이렇게 있는 거 P 발음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파이지. 파이. 네, F 발음이죠. 그거 차이인데 이것도 많이 등장해요. 그럼 이게 세 개가 뭐냐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세 개는 이렇게 돼요. 이 그림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3차원 공간에 있다. P, 로우 파이, 로우 세이타 파이다. 그러면 로우는요, 원점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예요. 이 점까지. 아까 R하고는 다르죠. R은 뭐예요? XY 평면으로 내렸을 때의 거리잖아요. 이거는 그 점하고 자체의 거리고요. 그 다음에 세이타는 똑같아요. 세이타는 이거를 정상에서 내렸을 때 이 세이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세이타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파이는 뭐냐면요, Z축에서의 거리예요. 이렇게 돼요. 됐죠? 아니, 각도, 각도. 거리가 아니라 각도. 이게 파이예요.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이거 새로 정했구나. 외워야 되겠다. 그냥 외우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나는 수학을 잘하는 건 관찰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은 아, 이거 뭐네? 라고 한마디로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보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거야. 이런 식의 정의를 우리 많이 봤어요. 지구에서 위도하고 경도를 정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냥 그걸 따라한 거예요. 봅시다. 지구가 있을 때 대한민국 서울의 위치, 그거 어떻게 해요? 위도하고 경도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그 하나의 이런
기준점을 세웠을 때 거기서 이 세이타를 잡고요. 두 번째는 적도에서부터의 각을 잡든지 아니면 뭐 북극에서부터의 각을 잡든지 그 높이를 잡잖아요. 그죠? 그 각으로. 그 두 개를 알면 그 포인트를 찍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R은 근데, 아, 여기서 Phi는 필요가 없죠. 그냥 지구는 그냥 그 반지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아, 로우가. 예. 네. 로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럼 요거 보면 그 생각하면 돼. 아, 위도 경도 그거 따라 한 거구나. 그래서 한 점의 좌표를 생각할 때, 아, 원점하고의 거리, 그 다음에 어, X축에서부터의 정사형까지의 각도, 그 다음에 Z축에서의 각도. 이렇게 기억하면 바로 기억이 되죠?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이거예요. 로우는 뭐 원점으로부터 거리고, 세이타는 어, 뭐고, 파이는 뭐고, 이거는 그냥 좀 영어로 설명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이런 조건들은 알 수 있죠. 로우라는 거는 거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파이라는 건 어때요? 범위가 0, 0이면 북극에 있는 거고 최대한 가봤자 어디까지 가요? 파이까지 가지, 그지? 남극까지 가려면 파이 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파이를 넘어가면 더 넘어가는데 그거는 다른 세이타 가지고 정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뭘 해볼까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하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의 점의 좌표를 변화하는 거, 바꾸는 거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이 P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얘는 XYZ라고 XY, 그러니까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는 XYZ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로우 세이타 파이라는 좌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좌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먼저 이건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 그죠? 먼저는 스피리컬에서 렉탱귤러를 생각해 볼게요. 스피리컬 로우 세이타 파이를 알고 있을 때 거기서 XYZ를 구해 볼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먼저 Z를 구할 수 있어요. Z를 구하는 방법은 로우에서 코사인 파이를 하면 여기로 나가요. 그래서 Z좌표가 얻어져요. 그래서 Z는 로우 코사인 파이가 바로 얻어지죠. 그 다음에 XY를 얻고 싶은데 XY를 얻으려면은 중간 단계를 거칠게요. 여기서 로우 사인 파이를 하면 뭐가 돼요? 일로 내려가잖아요. 요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 로우 사인 파이가 뭐가 돼요? R이 되지. 극좌 그 폴라 코디네이트로 가면 R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한 번 더 해보죠. R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X 구하려면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 하면 되고 그래서 X는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더 곱해준 거고 Y는 여기에다가 뭘 곱해준다?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도 구했고 Y도 구했고 Z도 구했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XYZ를 얻어냈을 때 로우 세타 파이를 얻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그럼 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제일 쉬워요? 어, 세타도 쉽고 로우도 쉽네. 그럼 그냥 순서대로 하자. 로우는 어떻게 해요? 로우는 거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하면 되죠. 그럼 로우는 xyz로 표현이 됐어. 그 다음에 세타는 요 관계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세이타를 알고 싶으면 그 값에 맞는 세이타를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파이가 남았는데 파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 탄젠트 파이를 해도 되는데 더 쉬운 건 뭘까? 어, 코사인 파이라는 거죠. 코사인 파이가 뭐가 돼요? 로우분의 z잖아요. 내가 로우 아까 계산했잖아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분의 z가 되겠지. 그죠? 그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2, 4분의 파이, 이거 콤마야. 3분의 파이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로 바꿔봐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라는 거는 아까 로우 사인 파이에다가 코사인 세이타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요 값 대입하면은
뭐 삼각함수 이용하면 값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rho sin phi sin theta니까 이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식은 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해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근데 약간 시험 시간에 촉박하면 약간 외워주면 좋죠. 기말고사 앞두고는. 근데 뭐 이해만 해도 나는 시간 좀 많이 주니까 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z는 rho cosine phi니까 이것도 계산하면 세 개 계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xample은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로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rho는 아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계산하면 값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하자. 이제 phi를 위해서는 cosine phi가 rho 분의 z인데 rho 구했으니까 그다음 z값 아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phi의 대표값은 3분의 2 phi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체계는 cosine theta를 해가지고 cosine theta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r 분의 x에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해도 된다 아까처럼. 탄젠트 세타를 하면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잖아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 뭐가 문제가 생겨요? x가 0이니까 뭐 무한대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무한대에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를 사용한 것 같아요. 탄젠트 세타를 하면 0분해가 나와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로 하면은 뭐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해서 세타의 대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또한 1분 정도 정리해 보세요.